잘하는 걸 좋아하는 거는 약간 수학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비교 우위에 있는 걸 좋아하는 것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한줄 사연도 읽어드리는 따뜻한 수학 팟캐스트. 네, 우리들의 수학 인생 이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대단한 사연을 들고 오신 수학과의 박사님, 김도경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네, 오늘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짧게만 자기소개와 혹시 일하고 계신 분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현재 보안 쪽에서 머신러닝 적용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김도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재밌게 지금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제는 수학 얘기면은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수학은 무엇인가? 지금 나는 수학과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요새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든지 좋습니다. 지금 수학의 근황, 어떻습니까, 박사님? 뭐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면서 계속 얘기는 하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수학자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수학을 더 이상 업으로 하지는 않고 이제 그냥 취업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수학을 굉장히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런 거는 맞고요. 하지만 사실 이게 수학이 좀 너무 헤비하긴 하다 보니까 좀 사실 자주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요. 지금은 사실 진짜로 이제 그냥 틈나는 대로 좀 공부하면서 예전에 제가 뭐 이제 업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일로 하면 지치고 힘드니까 이제 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재미를 찾아가려고 그렇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느리지만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별건 아닌데 저희가 질문이 있을 때는 손으로 화면을 이렇게 가립니다. 그래서 화면을 가리게 되면 이렇게 질문을 받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 끄는 김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제가 아는 지인 어떤 분은 굉장히 가까운 지인인데 중급 회계책을 풀면서 스트레스를 풀더라고요. 네네. 그걸 풀면은 막 이렇게 그 스트레스 해소된대요. 그래서 혹시 수학 문제를 충분히, 풀면 저 스트레스가 충분히 그럴 풀리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은 수학 문제를 풀면 스트레스가 풀리십니까? 뭐, 저는 사실 수학 문제를 풀면서라기보다는 퍼즐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 쓰는 퍼즐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머리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던데, 진짜 수학을 하는 거에 비하면 그거는 머리를 쓰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정말 그냥 오히려 너무 머리를 안 쓰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의 머리라도 써주면 그래도 뭔가 좀 심심풀이로 이렇게 하기는 괜찮지 않나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뭐 아니면 사실 요즘은 오히려 바빠서 뭐 중고등학교 수학을 뭐 사실 중학교 수학은 거의 손안 대고 고등학교 수학은 예전에는 손 많이 댔었는데 사실 지금은 못하긴 하는데 그것도 뭐 그냥 재미 삼아서 뭐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잘 못하고 있긴 하고 있네. 저 혹시 수능 모의고사 문제도 나오면 풀어보시나요? 아, 제가 02학번이거든요. 네, 좀 오래된 학번인데 나름 그 당시에는 산수학번이라고 하긴 했었지만 그래서 이제 02학번인데 한 과외도 하고 그래서 뭐 학원 강사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03, 04, 05년도까지는 수능을 제가 다 풀어봤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매번 풀진 않지만 수학 그래도 그 뒤로도 몇년 정도는 수학은 가능하면 풀어보다가 이제 사실 어느 시점 이후로는 거의 안 풀어보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제가 학원 강사를 할까 했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몇년 전까지 문제는 거의 다 풀어는 봤다고 보면 됩니다. 최근에는 안 풀었고요. 최근에는 푼 적이 없고. 네.
보통 이렇게 자기가 원하던 게 따로 있었는데, 그거를 좀 접고 현업을 가게 되면,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랑 그걸 어떻게 좀 짬뽕해 보려고 좀 이렇게 시도도 하고 그러는 편인데, 어떻게 지금 하시는 일과 수학과 사이는 어떤가요? 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무슨 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서도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라면 좀더 써먹을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도메인이 일단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을 해서 어쨌든 결과를 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메인이 보안이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 컴퓨터 비전이나 NLP 같은 경우는 비전만 해도 뭐 이렇게 해서 아뭐 이거 세그멘테이션을 했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게 틀려도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는 안 되잖아요. 아니면은 뭐 챗GPT가 이상한 말을 해도 물론 뭐 분야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래도 그냥 뭐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보안은 뚫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리즈닝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사실 틀리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실제로 뭐 현재 유행하는 그런 테크닉은 사실 하나도 안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되게 옛날, 그러니까 딥러닝 나오기 아주 옛날 이전에 진짜 랜덤 포레스트 오히려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쓰고요.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제 제가 경력이 쌓이고 이제 그런 거에서 아직은 이제 회사도 그렇게 막큰 회사가 아니고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채워진 지는 좀 됐지만 이제 그런 거에서도 아직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더 나중에는 좀 적용을 할 생각이 있는데 당장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해보고 싶어요, 제대로. 아, 그래도 아예 이걸 버리지는 않으셨네. 아, 이 돈벌이는 그렇죠. 돈벌이 아예 포함해서. 수업하고 아예 상관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당장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딱히 이 수학에 관련돼서 현업과 할 이야기는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 직업을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가지시기 바로 전으로 가볼까요? 네. 그때는 언젠가요? 제가 사실은 이제 박사를 받은 거는 이제 학위 자체는 2018년에 받았어요. 근데 이제 2017년에 학위 논문을 쓰고 제출을 서브밋까지만 해놓고 그 뒤에 이제 학계를 떠나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나서 이제 저도 제살 길을 찾아야 됐으니까 그 뒤에 이제 좀 변천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좀 저도 이제 가정 형편이 좀안 좋은 편이다 보니까 사실 돈을 번다라는 측면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었고요. 또 그것도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수학이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걸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네. 그니까 뭐 어떻게 남아 있어서 어떻게 억지로 포닥까지는 해볼 수도 있었는데 네, 거기서 살아남아서 연구를 하면서 살아갈 자신이 적어도 그 당시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취업을 해야 되겠다. 근데 당장 돈을 뭘 해서 벌지? 그래서 정말 좀 돈이 급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는 형이 대치동에서 이제 학원 원장을 하고 계셔가지고. 한번 올라와라. 내가 대우 잘 해줄 테니까. 애들을 한번 어차피 너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해보자 같이 해서 이제 올라갔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랑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안 맞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형이고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형인데 네. 이제 저랑 교육 철학 이거 사실 뭐 일은 일이다. 지금 와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 말이고요. 근데 제가 뭐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은 관두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첫 회사는 사실 컴퓨터 비전 회사였어요. 그래서 컴퓨터 비전 쪽은 사실 그때는 지금보다는 그래도 수학을 좀 많이 썼죠. 그래서 그것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2016년에 알파고가 터졌잖아요. 2016년에 알파고가 터지고, 그때는 아직 수학자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세돌 구단이 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고 얼마 전에 조현
네, 부단께서도 나오셔서 얘기를 하셨지만 정말 상상도 못했고 이세돌 구단도 굉장히 큰 자신감을 표해서 뭐 당연히 지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우아하고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냥 그때 이제 수업 같은 거 하나 정도 청강을 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수학 바닥을 떠나면 뭘 해야 되지? 하는 와중에 사실은 그때 이제 머신러닝을 조금 진지하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했던 거를 가지. 근데 현업에 적용하고 그러기엔 너무나 무리가 있으니까. 이제 사실은 좀 유료 강의? 그런 걸좀 찾아다녔어요. 아무래도 무료 강의도 좀 들으러 다녀봤는데, 이제, 아, 그래도 뭔가를 제대로 배우려면 돈을 써서 일단은 한번 좀 저는 배우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여서, 이제 찾다가, 이제 유료 강의를 찾아서 갔는데, 또 거기서 이제 만났던 분이 마침 때제 또, 대학교 선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타트업을 차리고 나오신 분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일단, 그래서 같이 강의도 듣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아직 학원 강사를 할까 생각하던 중이었으니까 그냥 만나서 공부하고 그러고 있는데, 학원 강사를 해보니까 너무 안 맞아서,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모르는 거를 좀 여쭤보고 할 테니까, 자리 하나만, 빈자리만 하나 마련해 주시면 안 되냐. 네.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그러지 말고, 그럼 인턴으로 들어오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최소한의 뭐한월200 정도는 그냥 줄 테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은 그냥 아예 정식으로 취업을 하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운이 좋게 그렇게 처음에 들어가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을 했었죠. 근데 일을 하다가, 네. 어, 네. 뭐두분 중에 먼저 어느 하시죠. 분이 먼저 네 아무나 먼저 주시면 아, 제가 먼저 할까요? 아, 네네 네. 요거 왠지 지나가면 못 여쭤볼 것 같은 거. 교육 철학, 아 저기 네 사연 보내주신 거 보면은, 학원가에도 있었으나 교육 철학과 너무 유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쪽 교육 철학이 이래서 나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네네 본인의 교육 철학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걸 혹시 좀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저는 제 스스로가 제 교육 철학이 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뭐랄까, 그러니까 좀 꼼수 쓰는 걸 별로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공부를 해서 정직하게 뭔가를 얻어서 진짜 알고 싶어서 공부를 이제 저는 정말로 수학이 재미있어서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점수는 그냥 약간 덤으로 따라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이제 수학이 단순히 무슨 뭐 점수를 잘 받고 물론 다안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이거를 내가 정말로 학생들이 재미를 좀 느꼈으면 좋겠고 강요할 생각은 없지만 저는 솔직히 좀 그런 건 있어요. 저는 싫어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시키는 걸 싫어해요. 좀 부모님들이 애들을 가만히 냅뒀으면 좋겠어요. 진짜 싫어하면 뭐할수 없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물론 자기 자식이니까 어느 정도 시키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제 좀 너무 도가 지나쳐갖고 애는 정말 마음이 1도 없는데 부모한테 강제로 등 떠밀려서 오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경우를 사실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본 적이 없고. 네. 그래서 뭐 오늘도 저는 싫어하는 아이를 옆에다 끼고 한 문제라도 풀리게 하려고 했었던 사람으로서 그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애들도 강요에 의해서 온 아이들조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슬리든 뭘 재밌게 하던 목소리를 크게 하던 해서 어쨌든 공부를 하게 해야 하는 입장에서 너무 공감이 많이 가고요. 저도 그런 거에서 되게 좀 많이 예, 그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은 김도경 선생님하고 교육 철학이 비슷한 사람이어서 좀 강요하고 싶지는 않으나 직업이 직업인지라 강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놓이더라고요. 제가 저는 이제 어쨌든 뭐
저랑 이제 단둘이 얘기를 해본 적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인터뷰 영상도 봤고 따로 이제 많이 봤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굉장히 잘, 저보다는 100배는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구슬린다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저는 구슬리는 정도면 억지로 시키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하는 건 정말로 억지로 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 많아요. 정말 애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는 것도 많이 봤고요. 하여튼 정말로 방송에서 말하기 힘들 정도로 학생들이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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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저도 어쨌든 집이 어렵다 보니까 과외도 하고 뭐 학원 알바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참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구슬려서 결국은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참 그런 고충이 저도 약간은 이해가 갑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집에 가라고도 못하는 초등학교 교사가 옵니다. 뭐. 이제 정말로 저는 꿈이 있으면은 학교 오지 말라고 하는 나쁜 선생님입니다. 저는 진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박수 쳐준다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 교육 철학은 비범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네, 굉장한 인상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더 뒤로 가기 전에 더 앞으로 가기 전에 너무 가슴 아프지만 않으시다면은 학계 떠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보통은 이렇게 좀 국내 같은 뭐 되게 유명한 학교에 이제 박사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뭐 학벌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갖고 외국을 나가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약간 학계를 떠나면서 완전히 이렇게 떠난 선택을 하신 것이 포닥을 밖에 알아본 것도 아니고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학계를 떠나게 결심하게 된 그런 과정이 있으셨나요? 좀 나눠주시면 나중에 수학과 박사를 꿈꾸는 요즘 수학과가 예전보다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수학과 박사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박사를 관둔 이유는 생각보다 되게 어떻게 보면 또 심플해요. 그러니까 진짜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표현이 잘안 되는데 지금 다시 선택하라 그러면 또 모르긴 하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저는 할 만큼 했다라는 느낌이 당시에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만약에 내가 뭐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뭐 주변 환경이 안 받쳐줬다든지 뭐 여러 다른 그런 다른 데서 뭔가 이유를 찾을 수 있었으면 저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환경도 좋았고 교수님도 너무 좋았고 학교도 좋았고 그냥 퓨얼리 저는 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거를 여전히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은 이게 사람이 잘안 바뀌, 한편으로는 잘 바뀌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잘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때 이제 교수님으로부터, 지도교수님으로부터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받았던 이제 이런 걸좀 고쳐라. 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들을 사실은 직장에 와서도 팀장님한테 비슷한 피드백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때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제가 이 얘기는 아마 이제 주요하게 하게 될 텐데 그렇게 이제 했을 때그 당시에는 제가 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숨기기에 급급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나름 그래도 어릴 때는 좀 소위 제 말은 잘 나갔고 그러니까 이제 골목대장 노릇을 많이 했죠. 조건희 교수님이 항상 경계하시는 그거에 가장 나쁜 예가 사실 저는 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인정하기도 사실 싫었고, 그래서 그런 태도를 못 고친 거가 가장 큰 페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래도 그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적어도 고치려고는 노력을 한다 정도가 가장 핵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수학과 박사 또는 수학과 교수 뭐 이렇게 학계에 남기를 원하는 친구들한테 이렇다면은 아니 그냥 하지 마라 이런 조언 해주실 수 있는 거 있나요? 하나만 딱 꼽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랄까, 수학을 좋아한다는 거랑
수학을 잘하는 걸 좋아하는 게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물론 수학과, 그리고 그두 개가 딱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잘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 이렇게 통찰도 해보고 더 밑으로 파고 내려가 보고 저거를 알게 되는데 저는 진짜로 십몇 년 걸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했을 때 이제 자기가 정말로 내가 수학 자체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수학을 내가 잘해서 좋은 건지 그래서 그냥 잘해서 좋고 그러니까 남들 해놓은 거를 그냥 공부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서 나는 이걸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도 못했는데 내가 이거를 정말로 해보고 싶다라는 정말 절실함과 간절함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뭔가가 없다면 네, 가기 쉽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솔직히 말하면 해보기 전에는 알기가 너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로 판단하기는 뭐한데 어쨌든 수학을 잘하는 걸 좋아하는 거는 약간 수학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비교 우위에 있는 걸 좋아하는 것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마디를 일단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잘하는 거는 약간 내가 지금 계속 궁금증을 갖고 뭔가 내가 구체화했다, 추상화했다, 막 그런 과정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점수 잘 나오고 학점 잘 나오고 남보다 빨리 이해하고 약간 이런 네네, 정서인가요? 그런 게 강하죠. 그러니까 내가 학점을 A+를 받았고, 내가 이거를, 아, 쟤는 이걸 못 푸는데 난 이거를 풀수 있고, 뭐. 그러니까 똑같이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 걸 좋아하더라도, 그러니까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이게 재밌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랑 내가 이거를 잘하니까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가르쳐 주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가 사실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게 그 지지난 주였나요? 정호빈 선생님께서 하셨던 얘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점수에 현혹되기 쉽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도 딱 그런 케이스였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시험 보는 요령이 좋았다고 저 스스로를 평가를 하거든요. 점수는 잘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왔는데, 거기에 심취해 있다 보니까, 나 이거 잘하네. 나 여기 재능이 있나 봐.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어릴 때 성장하는 그런 방식도 생각해 보면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저, 네, 이거 잠시만요. 잘하면은 그걸 잘하니까 더 이렇게 복도다 주고 약간 그런 걸로. 저도 저 말에 되게 공감을 해서 한마디만 덧붙이면, 정말 그 우리나라 입시 체계에서 저 생각을 안 하기가 더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저도 이제 문제의식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좋은데? 라고 하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냥 문제의식만 제기하고 땡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아까랑 연결돼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 수학 공부가 그렇거든요. 수학 공부가, 그러니까 뭔가를 하다 보면 막히는 게 99%예요. 그러니까 늘 막혀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100에 하나가 될까 말까 하게 뭔가 뚫리는 순간이 나오는 건데, 근데 그 막혀 있는 순간조차도 다 전체를 즐기지 못하면,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괴롭습니다. 굉장히 괴롭고, 아, 맞아. 좀,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샜는데, 네, 아까 못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못 견디는 게 되게 컸어요. 박사를 포기한 이유 중에. 그러니까 그거를 뚫리는 느낌은 물론 카타르시스가 있고 좋죠? 근데 그게 그 순간이 너무 드무니까, 그거를 정말 저는 좀못 견디겠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연구자로서는 오히려 그 부분을 좀 견뎌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아까 지나가기 너무 지나가기 전에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그 시험 보는 요령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여기 지금 줄 서라 그러면 아마 아, 네, 인종들이 몇 그거는 바퀴 되고 동의합니다. 절반. 그게, 네, 학창시절에 소위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고 전혀 모르는 것, 그러니까 정말 요령만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거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많은 경우에 본인이, 아, 나좀 잘하지, 뭐 실제로 점수도 잘 나오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웬만큼은 알죠, 실제로도. 근데 그거 가지고 정말 학자를 하려면 저는 이제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라는 얘기를 그냥 하고 싶은 거였고, 그리고 당연히 그것만 돼도 굉장히 유리하죠. 여러 가지 비교 우위에 설수 있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